바삭바삭하네요.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분을 이렇게 말아주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른 전분으로 해서 그냥 튀겨도 되는데 저는 오늘 약간 더 바삭함을 하기 위해서 물 전분을 만들어서 입혀서 입힐 거예요. 아, 전분을 한번 입히고 물 전분을 또 입혀요? 네, 차이가 있나요? 물 전분이 이렇게 더 잘 달라붙죠. 잘 떨어지지 않고. 그래서 이제 이게 물 전분을. 어 뭐야? 말로만 듣던 이현복 셰프님의 황금 비율. 황금 비율. 담그지 않고 뿌리시나요? 아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질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게 하면 옷이 두껍게 안 입혀져요. 근데 되게 하면 옷이 이제 두껍게 입혀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하나 건져내서 이제 튀기실 때 그냥 기름 조금씩 해서 이렇게. 부치듯이 하시면 그러니까 맞아요. 거 집에서는 힘들어요. 사실 튀김하려면 큰맘 먹어야 돼. 아, 이 소리 참 좋죠.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브.